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2주 만에 만납니다. 개삼촌들의 돌직구. 돌직구들의 개삼촌은 아니죠? 제목을 저기서 있는데도 저 제목을 아니 왜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왜 대표님하고 이렇게 나란히 맞붙어야 돼? 우리 와이프도 아닌데. 나 이 느낌이 또 너무 갑자기 이상해. 또 아니 여기는 이렇게 관계가 떨어져 여기 떨어져 있는 사이가 너무 붙어 있어. 네. 아 진짜. 아 김 여사님 모르세요? 와이프일 수도 있어요. 인사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사문화 평론가 김성욱입니다. 네. 최한욱 평론가님. 네. 예, 반갑습니다. 최한욱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 예. 두 주 만에 허 기자님. 본인 때문이기도 해요. 본인 때문이기도.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예, 방송을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계속 몸 관리 열심히 해서 네 방송에 예,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헬스케 해주셔서 계속 장염 이런 것 때문에 시달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장염이 엄청 힘든 네. 건데. 아니 몸을 보면은 뭐 네. 산을 들 것 같은데. 진짜 아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네. 이런 근육 울그락불그락한 사람도 있잖아요. 실은 허당이래요. 네. 그런 경우가 많대. 네. 그러니까 근육만 키우느라고 몸 속은 그러니까 풍선인 거야 바람. 그럴 수 있대. 그러니까 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네. 덕분에 잘 쉬었어요. 저희가 오늘 네. 여러분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왜 또 뭐 갈라치기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최평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뭐 김성수 대표님도 그러셨을 거고 저도 그렇고 허기자도 그렇고 조국 장관을 아주 지지하고 또 그 고통당할 때 위로해주고 또 뒷바닥에서 싸우고 그러기도 하고 예. 또 정경심 교수님에 대해서는 저는 뭐 후원도 좀 계속 저희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고 재판 있을 때마다 공판 따라잡기도 하고 뭐 그랬던 상황들입니다. 참 진짜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짚어봐야 된다. 왜냐? 지난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중요한 요직 그리고 문재인의 사람으로 불리는 조국 아닙니까?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 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행여 문재인 2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우, 정말 기우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저희 넷 중에 제가 조국 대표하고 제일 친할 수 제일 가까우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여기적인 기자님도 연락도 하지만 저는 얼마 전에도 조국 혁신당을 구하기 위해서 네. 제보가 들어온 걸 다 전달해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뭐 두루두루 다 당연히 이렇게 굽어 살피시는 원래 그러시는 아니고 저는 나쁜 놈들하고는 안 친한데 네. 저는 이중적이고 이런 상황 워낙 싫어해가지고 그런데 여튼 아마 조국 장관이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 네. 또 저한테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감정적으로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비난이 아니고 건강한 비판 그리고 이것은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 정말 잘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결국 조국이 잘되는 게 우리가 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진보진영 네, 전체가 민주진영이 잘되는 거죠. 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되는 것이기도 네, 해서 맞습니다. 잘되라고 하는 마음을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것들을 짚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 방송을 준비를 했고 실은 뭐 허재현 때문이야. 예, 아유, 혹여라도 이렇게 좀 그 좀 악성 댓글 다실 분들은 저한테 다세요. 이게 오늘 아이템 주제는 제가 밀어붙여가지고 우리 세 분 선배님들께 부탁드려서 하게 된 거고요. 사실은 뭐 이 네. 방송 자체가 허재현의 취재에 의해서 올라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 뭐 우리는 뭐 제가 기여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영광이고요. 근데 약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상기시켜 드리는 게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원래 이 프로그램의 기획 자체가 민주당의 내부 개혁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뭐 내부 그 경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예. 과정을 우리가 겪어왔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 우리 민주세력 내부 개혁을 위한 사실 방송으로 애초에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거 여러분 그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저의 그 지난 몇 개월간의 취재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각종 뭐 경찰개혁 등등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듯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렸는지 책임을 진다면 누가 져야 하는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취재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이제 취재를 해서 묻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후보로 당선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일을 이제 막고자 우리가 이제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좀 우리라도 좀 하자 이러면서 돌직구를 좀 던져보자 해서 만든 방송입니다. 근데 박근혜 지지 연예인 네. 뭐 대표단 그런 거 했던 사람이 갑자기 민주진보 진영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그런 되죠. 일이 벌어지면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증이 아마 이제 조국혁신당의 그 가수분 그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검증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미 이제 공천 받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일이 터지면 이게 우리 민주시민사회 전체가 이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방송의 어떤 그 목적 그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였고 저희가 무슨 조국 장관만을 뭔가 이렇게 겨냥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취재하고 있거나 저희가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오해는 뭐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저는 뭐 이게 상식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민주주의 훈련이 좀 안 돼 있다. 정치 훈련이 안 돼 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오면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릴 수만은 없어. 그렇죠. 예, 맞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이 정당을 만들었다? 출마를 했다? 이거는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언론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비판의 네. 잣대를 대고 검증을 하고 그걸 또 스스로 막아내고 예. 이겨나가서 비로소 뭐 정치인이 그렇죠.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큰 정치인이 되는 거고요. 예,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링에 올라왔으니까 이거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근데 다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지만 제가 이제 그 기타 조중동과 한결의 경향이 조국 장관에게 물어왔던 질문과는 다른 겁니다. 과거의 어떤 뭐 표창장 문제나 기타 뭐 사모펀드 뭐 이런 걸 질문하는 건 아니고 그건 이미 사법적 판단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고요.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더 해낼 수 있었는데 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는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한 다음에 국민에게 이제 그 어떤 뭐랄까 기회를 호소하는 다시 한번 기회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런저런 질문들을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전에 저희가 이 기조는 늘 같아요. 뭐냐 조국 대표를 비난한다든지 난 조국 싫어 막 굳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조국은 이낙연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네.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입니다. 제가 폭로한 녹취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뿐더러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조국 뒤에 홍석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같은 진영에 네.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너무 과한 네. 이야기가 아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는. 그래서 그래요? 리셋코리아라고 하는 데에서 기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들어온 건 사실이죠. 그런데 네. 그 리셋코리아 뒤에 홍석현이 있느냐 이건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좀 더 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정치라지만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인간다운 모습은 좀 버리지 말자. 네. 네. 그래서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먼저 이제 그 질문을 하기 전에 그래도 지금 조국신당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생긴 좋은 효과들이 지금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어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하도 그냥 뭐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건 진짜 나쁜 수박놈들이 했던 짓 아닙니까? 또 못하던. 아니 근데 요 부분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는 갈라놓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자가 되어서, 네. 민주당의 우당들이 생겼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건 다 예언을 했어요. 연동형제를 그렇죠, 지지한 사람들. 그렇죠. 네. 다만 그 주축이 조국이 될지 몰랐을 뿐이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소나무당이 더 먼저 만들어졌으면 지금 그 스포트라이트를 갖다 소나무당이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정도는 안 됐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대권 후보가 될 법한 사람이 당을 갖다가 함께 뛰었다고 한다면 또 그 사람이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김경수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네. 문제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자라고 하는 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정한 그런 각자의 역할들을 해나가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대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연대를
더 깊고 넓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누구예요? 여기 허재현 TV. 네, 허재현 TV에서 제일 말이 많네. 네. 내가 무슨 뭐 어쩐다 저쩐다 나를 그러는데. 네? 아, 그래요? 양희선 목사님은? 네, 지금 이렇게 조국 뭐 편들어준다 이렇게 하는 거, 이 얘기 하는 거 같아요. 아, 아닙니다. 아유.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제가 아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치 이렇게 유튜브 보잖아요. 정치 유튜브 보시면서 정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도 모르고 좀 보지 말라고요. 좀 제발. 자, 정치인은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이기는 게임이 정치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나는 이재명 지지하니까 이재명만 계속 이재명만 지지하고 갈 거야. 조국도 싫어. 뭐 송영길? 소나무당 뭐야 저것들. 왜 그 헷갈리게 당 만들어가지고 그래. 송영길도 싫어. 또 몰빵 뭐. 누구도 싫어. 다 그러면 30몇 프로로 됩니까 당선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이기는 게임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건 조국이라고 하는 그 인물과 조국 신당은 우리의 아군? 우군? 아군? 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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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우군. 네. 네. 그건 아니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비난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 또 싸움이 일어나. 그걸 하지 말자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이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댓글 편하게 쓰실 수 있겠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나 보다. 아니, 스트레스가 아니라. 네. 일단 빨리 까죠. 네. 댓글 네. 보니까 그래. 목사님 헛소리 그만하셔. 누구야, 허재현 TV지, 다. 응?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아니, 아이고. 방송을 네. 빨리 본론을 얘기를 해야 이런 말이 네. 사라집니다. 네, 네, 네. 네. 조국 돌풍의 호남 지지율은 40%대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일당돼야 된다는 호소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거셉니다. 민들레에서는 조국 혁신당 돌풍이 민주당 지역구에 무조건 도움된다 이런 기사를 써내기도 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연동형 비례제의 지역 분할에 대한 전문가는 최한옥 평론가입니다. 예. 네, 최한옥 평론가가 예언한 대로 다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조국 당이 소나무 당이 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빼놓고는 다들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될 거를 예언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아니, 저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돌풍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분명히 아. 그 민주당의 우군으로서 어떤 호남을 근간으로 해서 그 활동을 벌였을 때 2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3지대 그 시장이 네. 그러니까 이거 어느 선거 때나 그랬어요. 한 20%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제3지대를 끌어갈 만한 확실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선 후보급의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3지대가 그동안 흐지부지 된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안철수가 이제 호남에 한번 센세이션을 그렇죠. 일으켰을 때 그렇죠. 안철수가 대선 후보급이었기 때문에 예. 제3지대가 결집돼서 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전에 뭐 문국현이랄지 뭐 많이 나왔는데 다 실패한 예. 이유는 그런 무게감을 못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국, 송영길 이런 분들은 사실 대선 주자로 나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20%의 제3지대 시장이 흡수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죠. 예. 이걸 예측을 했어야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가장, 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진보 민주진영을 단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 끌어 모아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이걸 실패하면서 이게 자초한 면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조국당이건 소영길당이건 만들어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할 때 포함을 했어야 된다. 그렇죠. 예, 네, 조국신당과 네. 송영길당을 포함을 해서 비례연합당을 만들었으면은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돼버려서 근로표가 결집됐을 텐데. 10석 이하로 석수는 줄이면서 그러면서 비례연합 전체의 파이는 키울 수 있는. 키우는. 그런 예,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다. 근데 이게 박홍근 의원이 조국과 송영길당은 안 받는다. 이렇게 초반에 못을 박는 바람에 결국 경쟁 구도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을 구도를 잘못 짠 데서 벌어진 일이고 그렇죠. 아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몰빵의 추억이거든요. 예, 김어준 씨가 몰빵 하면서 민주당에 비례 미성정당에 이제 표를 몰아줬던 네. 그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판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김어준도 조국에 붙었거든. 기본은 조국 지지거든. 그럼. 최대 스피커가. 그리고 이렇게 조국의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있었다. 150만이 넘는 김어준과 96만의 새날이 거기를 아주 목숨 걸고 밀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런 몰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한, 그래서 뭐 이재명 TV를 100만을, 이재명 TV가 200만이 돼도 그게 안 돼요. 그거는 김어준이나 새날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이재명 TV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뭐 이게 숫자 싸움에서부터 나오는 무슨 이런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죠. 저희 방송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명문정당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명문정당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명문정당으로 못 간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럼 저 혹신당은 뭐냐? 친문정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당원들의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에는 당원들이 많이 유입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의 당에서 이재명의 당으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친문 당원들, 유권자들, 지지층들이 이재명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이게 지금 조국신당이 터져나오면서 갈 곳을 만들어줘버렸어요. 예, 그쪽으로 몰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심지어 똥파리까지 몰려. 30% 나와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50% 겨우 넘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50%는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사실 그 조국 신당과 송영길 신당을 배제하는 바람에 친문 성향의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조국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민주당에서 만들어버렸다, 저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현실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홍근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상황에, 민주당,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데 가장 큰, 해악을 끼친 겁니다. 애초에 원내대표를 할 때 법사위 넘기는 거. 기가 막힌 그런 패착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조국혁신당과 소나무당 게다가 K선거연합까지를 배제시키는 그런 그러면서 결국은 민주당을 밀어줘서 민주당의 그 사이비 이상한 그 친구들이 비례연합에 장난을 치게 되면서 비례연합의 후보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게 박홍근이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명확하게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번의 분수령이 있었는데 조국신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도 돌풍이 되도록 하는 두 번의 분수령이 있었다고 예. 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제했던 것. 그렇죠. 예, 조국신당을 배제했던 게 하나의 분수령이 됐고 또 한 번의 분수령이 있는 게 언제냐면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면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신호냐면은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조국신당에 투표를 해도 된다라는 된다. 메시지를 그렇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뭐 이재명 대표의 뜻이 그런 게 아니었어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닿고 그러면서 이제 지민비속? 예, 이 슬로건이 나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화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겹쳐진 건 뭐냐면 이 민주당 이게 사실 비례연합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예정된 문제였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진보 정당들 후보들이 출마를 해야 돼요 그쪽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비례 공천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조국 신당의 지금 비례 후보들은 누가 봐도 민주당 명망가, 네, 민주당의 명망가, 나름 셀럽들. 그러니까 퇴직 공무원들. 예, 네,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해버리니까 이게 사실상 조국 신당이 민주당 위성 정당화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자초한 면이 있지 않나. 그때 당시에 오디션만 선택을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안 가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뽑아가지고 토파 올린 사람들이 네. 그 번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애정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사실상 심사위원들이 다 그 구도를 짜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진보당 전력의 사람들이 약진해버리고 그리고 뭐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전에 굉장히 큰 구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가려진 상태로 나와가지고 답답한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두고두고 복귀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조금 그 처음에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었던 그 저간의 사정들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해보자면 이 조국혁신당을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만들려고 할 때 이재명 대표 쪽과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사전에 어떤 뭐 교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조국 대표가 이렇게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 생각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한 10월달, 11월달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저런 취재를 쭉 해보면. 근데 이상할 정도로 뭔가 우는 띄우지만 발표를 잘 안 했고 하겠다라고 말은 한 적 없거든요. 네, 그게 2월을 넘어가서 네. 그죠.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준연동형으로 결심을
발표한 이후에 이제 본격화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사실은 양산 쪽과구만 어떤 교류를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는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러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고 그것도 이제 또 당에서 또 어떤 비난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그 조국 대표 스스로도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그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하지 않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친문인 박홍근 씨가 뭐 어떤 치밀한 전략 없이 이렇게 딱 바로 선거버리는 얘기를 예. 하면서 뭔가 좀 전반적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벌어진 게 아닌가.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네네네. 예.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사실은 뭐 아까 우리 최평론가님이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의 손을 잡아주면서 사실상 심정적으로 조국을 지지해도 된다는 허락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오히려 더 심각한 내적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의미에서는 밀려서 조국 대표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덕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네. 제가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걸 뭐 문제 삼자라는 게 네. 아니라요. 이건 조국 대표 스스로도 한 얘기예요. 민주당이 본진이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깃진. 그래서 좌측 날개를 막겠다 이렇게 된 네. 거야. 스웨딩선, 뭐 하깃진. 뭐. 예, 그 날개가 지금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가서 날아갈 수가 없죠. 네, 민주당이 그래도 본진을 형성하고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이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조건에서 조국신당도 여러분들이 힘이 실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한쪽 날개만 지금 아주 비대해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기우뚱할 수도 있는 이런 아니,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정확한 거는 이재명 대표는 단 한 번도 조국 대표에게 쇄빙선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당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쇄빙선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당을 만들기 맞아요. 전에 네.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사실 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딱히 막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함께할 수도 없고 참 되게 애매한 상황들이 좀 한두 달간 됐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소나무당 같은 경우는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 당을 만들 테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의견들을 갖다 계속 물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와는 분명히 다른 행보를 갖다 걷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긍정적 효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과 진보 전체를 지지는 하되 민주당의 표를 주기에 좀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가둬놓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왔다. 네. 특히 여기에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큰 줄기가 어디냐면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하고 뭔가 친문들을 살려주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있어가지고 아우씨 하지 말까 이랬던 사람들이 꽤 주축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얹어갖고 똥파리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네. 조국 혁신당에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좀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막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 이재명한테도 기대해봤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 그랬던 사람이 막 그 조국 나와가지고 검찰을 갖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정의당이나 이런 더 강한 진보당을 꿈꿨던 사람들이 거기에 흡수되는 그런 경향. 예. 이런 경향들이 두 개가 주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네. 안 좋은 얘기부터 해가지고 예, 네.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조국 혁신당 효과는 분명해요. 뭐냐 네. 민주 진보 유권자들이 총 결집되는 양상을 만들고 네. 있고, 그렇죠. 지금 민주당과 그러니까 일단 비례투표만 보면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55%까지 네. 나온 이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반윤 세력을 총 결집시키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고, 네. 그렇죠. 특히 이거는 이제 조국 대표가 좌측, 제가 좌측 날개라고 얘기하는 건 더 강한 민주당, 또 진보 성향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쪽 표를. 갈가오고 있죠. 예, 네. 흡수하는 게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나요? 예. 아니, 그래서 우리는 계속. 너무 통쾌해요. 조국 혁신당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정의당을 산소호흡기를 떼는 그런 정당이 네. 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그 민주당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거는 예. 굉장히
긍정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 까지 말라고! 제발! 조를 까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게 우리인데, 예. 너는 아주 그냥 뭐, 방송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도 않으시면서 뭐, 예. 갑자기 뭐, 니들 왜 조국 땅 처음 만들 때는 그렇게 칭찬하더니 이제 와서 비판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예. 아니, 저는 뭐, 다 까요. 원래 못하는 사람이고. 근데 오늘 하나 효과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부산에 조국 장관이 내려갔는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예요. 예. 저는 조국 대표가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울경 쪽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다 여기, 예. 기름을 부어주는.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도움이 되죠. 그렇죠. 맞아요. 네. 사실은 지역구로도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요. 더 좋았겠죠. 주진우하고 붙어줘야 돼. 어? 그러니까 저는 좌측날개라고 얘기한 게 이제 이념적으로 봐도 좌측이지만 네. 지리적으로 봐도 좌측날개가 돼서 영남권 돌파를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흐름은 누구도 예상 못했다. 그렇죠. 실은 조국 스스로도 예상 못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일 네. 줄은. 네. 그 이제 진짜 소위 말하는 뭐 조국의 강, 조국의 강 하도 떠들어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 신당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지지율이 빠질까봐 두려워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죠, 네. 확실히. 하도 조국이랑 얘기 떠들어대니까, 중도가 조국 싫어한다 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아니, 그거는 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물론. 네. 진짜 민주당 안에 들어와서 조국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여지없이 그 폭탄을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제라고 하는 게 아주 놀라운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따로 살림을 차리면서 자기 색깔을 갖다가 오히려 분명하게 세웠던 것이 더 도움이 됐던 거다. 네. 아니 뭐 몰빵론을 말하는 게 뭐 잘못이냐,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데 몰빵하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몰빵하셔도 되고 뭐 조국 싫어요? 싫어요 말을 왜 못하냐? 싫어요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으니 서로 감정이 상하게는 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 이제 오늘 좀 그 누가 그러시대 끝까지 방송 보고 얘기합시다 막 그러지 말고 그러시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채팅창을 보면 안 돼. 저도 몇 주째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지자들 사이에 내전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저게 아,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더 지지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게 적지 않다라는 것도 확인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서로 지금 충돌되는 양상이 이미 네. 지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이거 싸우는 건 어쩔 네.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치 시즌이라서 네. 네. 막 싸워요. 심하게 싸워. 네, 뭐. 이럴 때라도 싸워야지. 싸우려면 슈퍼챗이나 쏘면서 싸우세요. 그래, 돈 내고 싸워요 여기. 아, 그러네. 제가 뭐 욕을 하려면 돈이라도 내고 욕을 해야지. 제가 욕값이라도 받자고. 맞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내 욕하는 분들 그 양상 TV에서 슈퍼챗 쏘고 욕을 하든지. 그러니까 제가 그 저희 후원 있어요. 저희 후원의 멤버십이 저희는 해피나눔인데 네. 해피나눔을 가입하면 제 번호로 감사하다는 문자가 딱 갑니다. 네. 가입하는 순간.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있지. 나한테 욕하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라. 내 번호가 간다.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번 총선에 그 투표 슬로건을 정했어요. 저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내 멋대로 찍어라.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네 멋대로 찍어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네. 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정치 상품을. 이건 네. 좋은 현상이지 나쁜 현상 아닙니다. 맞아요. 네. 조국혁신당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인정할 건 충분히 인정하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시민들에게는 지금 두 개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비례 선택지. 예, 우리 더불어 비례연합 맞나요? 이름이?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네. 어쨌든 두 개의 선택지를 왜 놓고 나는 서운하다고 이분들 서운하게. 죄송합니다. 세 개의 선택지가 있네요. 지금 이런 어떤 편향된 어떤 언론들의 행태가 한국 정치의 발전을. 다들 다 도와라. 세 개의 선택지가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소나무당에 대해서는 조금 차후에 좀 기회가 있으면 또 다루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디에 비례를 놓고 비례투표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고민 정도는 어쨌든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네, 싶어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이 방송이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개삼촌들. 허재현 기자님의 네. 방송을 들으면서 취재를 했더니 지난 정권에서는 언론 개혁을 다음 정권에서 하게 하고 또 검찰개혁도 다음 정권에서 하게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아서 이 방송을 해야 되겠다 했던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런 작당질을 했고 모의질을 했는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조국 장관도 그때 네. 청와대에 있었잖아.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이었잖아. 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죠. 네. 생각해보니까. 네, 네. 그럼 뭐지, 이 양반은?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를 하고 나서 조국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좀 물어보면 네.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얘기를 좀 해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동안 답답하셨던 것들이 있을 것이고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개혁을 누가 뒤에서 방해했는지. 근데 오히려 설명을 해주는 걸 하지 않고 그냥 인터뷰를 거절만 하셨으면 또 그러려니 하겠는데 네. 오히려 제 취재가 잘 안 되도록 뒤에서 막 이렇게 좀 방해하시는 흔적들이 자꾸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시 이제 전 장관님은 무슨 생각이신 걸까? 네. 사실은 저는 의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뭐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하셨던 분들 사전에 좀 인터뷰가 약속되어 있거나 네.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조국 대표와 이제 전화를 통화를 하더니 아, 이 취재는 더 이상 도와주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오. 갑자기 이래 버리시거나. 왜지? 아, 그러니까 네. 허 기자님이 있었던 자리에서. 네네네네네. 그래서 또 다른 또 어떤 행정관도 만나서 인터뷰를 결국은 나중에 해주시긴 하셨지만 네. 사실은 기자님 조국 장관께서 기자님과 인터뷰하지 말아달라고 좀 부탁을 예전에 하셨었다. 와, 충격이다 이거는. 그렇게 그런데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그래도 용기 있게 아니, 뭐, 인터뷰에는 그 응하지만 언론의 자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이 왜 특정한 기자는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가려서 인터뷰하시는 취재 거예요? 내용이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은. 아니, 취재 내용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방해했던 세력이 누구냐. 그리고 조국 장관을 물러나라고 그 안에서 선동한 세력이 누구냐. 그거에 대한 취재였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한 한풀이를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제가 나서서 이제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이렇게 나올 줄은 사실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예 글을 써서 이제 밝혔으니까 얘기해도 됩니다. 민영배 의원이 사실은 제 취재를 열심히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청와대 이제 행정관인가 비서관인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격하신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막 돌아서 어렵게 취재를 하니까 이제 민영배 의원이 아, 허 기자 뭐 이렇게 어렵게 취재하냐. 내가 직접 조국 장관과 통화를 해주겠다 하면서 그 의원실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스피커폰을 켜고 민영배 의원이 이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두 분 사이가 그 관계가 동독하신지 그 전화벨이 한 세 번도 안 울렸는데 조국 장관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아침 9시 반쯤에. 그래서 막 이제 이런저런 걸 이제 민영배 의원이 대신 물어보아 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조국 장관이 그거 혹시 뉴탐사에서 취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약간 얼굴이 약간 굳어지면서 그때 이제 스피커폰을 딱 꺼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20분가량을 조국 장관과 막 통화를 하세요. 이런저런. 민영배 의원이?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민영배 의원이 대단히 미안한 표정으로. 아, 뉴탐사가 취재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언론사를 가려서 하시네. 그래서 이제 조중동이 하시면 되고 논란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진짜 미안해 하면서 아 자기가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되게 좀 어색하게 헤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그렇죠.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러실까? 그래서 이종원 때문인가? 이종원? 이종원. 아니, 뭐 그런 하찮은. 그렇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이상한 대로만 뭐라 하려고 그래. 아니, 뭐 이상한 대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니아도 뭐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진짜. 뭐 개인적인 원한인가 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해가 정말 안 됐는데 지금은 살짝 이제 퍼즐을 맞출 단서들은 있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조국, 그때가 11월 중순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때 이미 조국 장관은 정당 창당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중요 인사들을 하나하나 이제 데리고 와서 창당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과거의 실정들을 하나하나 까기 시작하고 누구가 책임 있고 누구는 뭐 이런 것들을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조국 장관의 창당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셨던 게 아닌가. 이제 와서 아니 그런 것 따지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죠. 친문들 중에서 자기랑 친한 사람들 다 보호해주고 그러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을 갖다 그때 당시에 밀었던 사람이 누군지도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런 건 일단 벌어진 거니까 하지 말고 개혁만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예. 검찰 개혁을 질문이죠. 예. 뭐 아, 필요하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의원이. 근데 180석 가지고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네.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당연하지. 민주당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알아야 그 똑같은 일을 또 겪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뭘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네. 실책인지 네. 이걸 규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검찰개혁을 다음 정부에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있었던 조국 장관이 저는 이게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본인이 책도 쓰고 다 맞아요. 시민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방송 통해서 뭐 얘기도 해주셨고 양심선언 한 거예요. 예, 예,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그렇죠. 장관을 사퇴시켰다라는 건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추미애 장관 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종석과 노영민에 대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공개를 하셨고 윤석열을 이제 이른바 그 대호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게 만든 손준성 유임 사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영민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폭로를 그렇죠. 해버리셨죠. 얘기하셨죠. 그래 그런데 노영민은 그때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막 경선에 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알 정보를 우리가 꼭 알고 누구를 택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역할을 저는 조국 장관도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되죠. 사실. 그게 의무예요. 네. 공직자의 의무. 왜냐하면 이제 선출직 공직자로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신 분이니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취재를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오히려 제 취재원들을 입막음을 하시는 데에 뒤에서 뭔가 역할을 하셨던 정황들을 보고 사실 세금을 받으면서 의문이죠.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활용해서 그것도 위임받은 권력을 활용해서 그 당시 일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검찰한테 그냥 그야말로 힘없이 나가 떨어질 때 너무나 속상했고 화가 났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부여해준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구나. 너무나 안타깝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주인인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짚어보는 것은 실은 조국 장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검찰 개혁하겠다. 이제 다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로 나서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난번에는 왜 실패했는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싸워서 끌어내고 이길 수 있는지 그러려면 그때 왜 실패했는지를 진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돌아보고 분석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 혹은 하시면서도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불편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자기도 문재인 정부의 중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런 분석을 하시고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난 그게 궁금해요. 말을 못할 수는 있어. 자기도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세력이 친문 세력들이 뒤에 지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분석을 해 스스로 해내고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저희 이제 네. 개삼촌들 방송에서 뭐 저희가 해가지고 다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38%가 물갈이가 됐어요. 그리고 공천혁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경선을 통해서 대부분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게 가능했던 일은 뭐냐면 이런 유튜버들이 없었으면 이런 그 검찰개혁 과정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론화되지 않았으면 노영민 공천 받았어요. 그렇죠. 임종석도 공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공론의 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공천 탈락을 한 것이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검찰개혁을 실패한 원인이 내부에 있다라는 진단에 나온 거야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그리고 실제 뭐 허재영 기자님이 취재한 내용도 그렇잖아요. 노영민과 네. 임종석과 청와대 일단의 세력들이 윤석열을 비호하고 결국 윤석열에게 이 승승장구할수록 길을 열어준 뭐 요즘엔 좀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은 검찰 캐빈에서 다 호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예. 그러면 지금 검찰 개혁이 안 된 원인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찾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 내부로부터 혁신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조국 장관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왜 안 합니까? 그렇죠. 그 세력들하고 단절을 해야 맞아요. 전 적어도 지난 정부 때
검찰개혁을 가로막았던 이 세력들하고 단절을 해야 검찰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단절이 아니라 연장시키고 있잖아, 지금. 아니, 이번에 인재영입 공천결과를 보면 누구나 느끼는 거 아닙니까? 도로 친문당, 뭐, 청와대 퇴직자들. 네. 예, 뭐,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저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조국 대표가 시민언론 민들레와 인터뷰한 거를 유심히 봤어요. 그래도 민들레는 조금 이런 식의 취지의 질문을 할 것이라서. 근데 역시 질문을 했어요. 왜 그때도 못했던 검찰개혁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 이제 송영훈 기자가 이제 물어보니까 조국 대표가 답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4년 넘게 만에 처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처음 하셨는데 네. 너무 실망스러운 수준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의석수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그때 민주당 의석수가 너무 모자랐다. 그래서 초반이에요. 예, 예, 초반에 네. 내가 민정수석. 그러니까 총선 전인 거죠. 네, 네, 네.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이고요. 이게 화면 처음에 네. 띄워. 문재인 정부 전반기 민정수석이었을 때는 민주당이 일당이 아니어서 국민의힘 네. 전신인 보수 정당과 합의 가능한 법률만 통과됐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즉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정도의 범위만 합의할 수 있었고 성취를 했다. 전반기에 예. 민주당 일당이 아니었나요? 일당이었는데 과반 의석이 아니었다. 막 이런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과반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일당 맞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었죠. 어쨌든 저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여전히 외부 핑계를 대고 계신다. 그러니까 물론 저런 영향도 있긴 있겠죠. 여야 간의 협치를 네.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를 돌파 여야 간에 설사 합의가 안 되더라도 청와대 차원에서 밀고 갈 수 있는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는 안 한 것에 있어서는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 그리고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기타 법무부 장관 박상기나 뭐 등등등등 어떤 입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기 좀 어떤 그 고백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 여전히 그냥 외부 의석수가 모자랐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여전히 내부 반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런 식의 논리면은 도대체 얼마나 더 압도적으로 밀어줘야만 여야 협치 안 하고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조국 장관을 또 옹호하기 위해서 조국 촛불이 대규모로 그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여야 협치가 안 될 걸 뻔히 이제 그 시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 힘내라 이러면서 촛불까지 들어줬던 외부의 동력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활용도 안 해버렸단 말인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답변이라 사실은 저는 조국 대표가 여전히 지금 그 당시에 검찰개혁 실패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숨기고 있거나 좀 그런 좀 아쉬운 답변이었습니다. 아니, 저 말에 어폐가 있다고 느끼는 게 원인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 뒤에 180석을 가져갔을 때는 왜 안 된 거야? 그게 이제 조국 장관은 그때는 내가 이제 법무장관을 사퇴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다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네.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조국보다 더 강한 칼을 법무부 장관 손에 쥐었어. 근데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얘기는 의석 문제하고 관련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저렇게 분석을 네. 하시면 되냐, 이거지. 네.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시민들은 민주당 내에 수박이 있었고, 청와대에도 수박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 그렇죠. 우리 다 아는데 얘기를 다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 장관이. 근데 그거를 허재영 기자가 조국 장관에게 물었더니, 네. 그거를 마치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 듯이 했다는 거.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뭐지? 다 갸우뚱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이 취재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난 정부의 네. 어찌 보면은 과거를 복기해보는 이런 좋은 양질의 기사인데 이걸 그대로 숨겨두죠? 왜 그럴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정말 예상 밖이 못해요. 저는 이제 네. 그 이런 예를 들자 조국 장관에게 제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이 얘기를 예. 듣고 왜 그랬지? 이분이 왜 그랬을까? 이분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해야 될까? 혹은 의리라고 네. 해야 될까?
이게 상당히 큰 분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 청와대 늘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주요 인사로서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을 그 비난하거나 흠이 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강하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남자로서는 의리가 있어서 좋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겐. 지난 정권이 네.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을 해야만 이제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민주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제대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본인이 행여 그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러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민들이 지지할 수 있지. 자 냉정해 보면 우리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았어요. 잘할 줄 알고 해줬잖아. 다 찍어주고 다 밀어주고 촛불 들어서 정권 바꿔줬고 그런데 안 했잖아요. 언론개혁도 다음 정권으로 미루고 검찰개혁도 다음 정권으로 미뤄서 이 모양 이 꼴이 났어요. 그러면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거에 대해서 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채로 자기가 검찰개혁하겠다고 나서냐는 거예요. 이 질문 못합니까? 하영근 님이 그때 당시에 152대 127이라고 하는데 20대 총선 때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123, 1당이었고요. 새누리당 122, 2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38, 정의당이 6, 무소속이 11이었어요. 그러니까 1당은 맞아요. 그러니까 1당이 아니었다라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로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기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 본인도 이야기했었어요. 지금 윤석열은 백석 갖고 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물론 민주당의 의원들이 양반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양반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있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 초기에 양반 하려면 국회는 하지 말든가. 의석이 부족해서만 못했다라고만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거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기 우리가. 보면은요 조국 혁신안 강령 중에 검찰 개혁 부분을 보면 민주당과 녹색당이랑 강령에 없는 검사장 직선제가 있다. 검사장 직선제는 학자 때부터 소신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왜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검사장 직선제 하자 그럴 때 했냐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네. 검찰 개혁한다 그럴 때 검사장 직선제 얘기하는 사람 정말 많았고 저도 검사장 직선제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안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특수부들 갖다 몰아줘가지고. 더 특수부들에게 권력이 집중되게 만든 사람이 조국이에요. 예, 그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그 검찰개혁의 실패는 윤석열 정권의 방해. 당연히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이전에 조국 민정수석과 당시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의 판단 착오 또는 개혁 의지의 부족. 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그 검찰개혁의 실패를 연구하는 법학자들이나 또는 뭐 저같이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조국 수석이 네 개의 큰 실수를 저질렀다. 판단착오.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좀 이제 취재를 해본 걸 그렇게 분류할 수 있어서 오늘 제가 리포액트의 글도 썼습니다만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검찰 특수부를 살려주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걸 조국 장관이 조국 민정수석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특수부를 다 6대 범죄를 특수부한테 몰아줬어요. 근데 그 6대 범죄가 바로 정치인들 재벌들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특수부한테만 준 겁니다. 자, 네. 이 대목에서 지금 저도 오늘 우리 그 부분은 조상호 변호사도 엄청나게 비판했던 부분이에요. 허 기자님이 그 우리 이제 방송 대본을 올려 주시니까 보고 네. 저도 몰랐던 얘기예요. 예, 다들 잊어먹고 네. 이제는 잘. 예. 그랬다고? 조국이 그랬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겠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민정수석이 검찰하고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맞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했어야지. 그래서 그 조국 수석 때 그러니까 그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가 두 배로 늘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 때만 해도 23명이었는데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2018년 8월에 43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특수부 폐지 기조가 아니었냐라고 묻는데 전혀 다른 정책이 발표되잖아요. 그때 조국 수석의 답변이 뭐였냐면 검찰이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대로 살려줘야 된다. 검찰이 잘하고 있는 건 특수수사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좀 할 건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이제 문재인 정권의 선의를 믿으니까 그냥 좀 찜찜하지만 그런 대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그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 40몇 명이 그대로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렇죠. 윤석열 정권 탄생하자마자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저 같은 하찮은 기자들까지 다 털어가면서 오늘 뭐 뉴스버스에 뭐 네. 보도까지 나왔지만 민간인 사찰까지 한 것 같죠. 그런 짓들을 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조국 수석이 왜 그랬을까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면 제가 한겨레 이제 법조 선배한테 좀 물어봤는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조국 수석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기자들한테 막 그렇게까지 설명하진 않았지만 아, 뭐 검찰이 특수부가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살려줘야죠.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윤석열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청와대가 받아들인 건데 그렇다면 조국 대표는 지금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 당시에 조국 대표는 이걸 반대했느냐 찬성했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나는 반대했는데 뭐 임종석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인지 아니면 임종석까지 반대했는데 문재인이 강하게 밀어붙인 건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검찰 특수부를 오히려 늘려주는 오류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그 정도는 조국 대표는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 시민이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온갖 수사를 해서 나라를 지금 이렇게 들쑤시는 수사를 가지고. 지금 이 조국 수석이 그 당시 씨앗을 깔아놨던 그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예요. 지금 이제 검찰판 하나에다 윤석열 사단이 이거는 조국 대표가 본인이 쓰신 표현이에요. 최근에 그랬죠. 근데 이게 확인이 됐어요. 우검회라는 조직이 있었다. 그렇죠. 예, 2002년 대선자금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이 우검회가 만들어졌는데 네, 안대희를 중심으로 윤석열 사단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을 계속 키워왔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부가 사실은 우검회의 뭐 예컨대 거점 같은 예,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걸 네. 이걸 더 늘려버렸잖아요. 그렇죠. 특수부를 네. 폐지 못한 거는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다음 적폐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왜 더 확장을 시키냐? 그리고 네. 이게 뭐 취재 결과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이 요청하면 서울지검장이 요청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참 의아한 거죠. 네, 그래서 당시 검찰총장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그 거의 뭐 윤석열 하나 때문에 다들 꼭 쩔쩔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왜 윤석열한테 쩔쩔맸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우리 최한욱 변호사님이 중간에 살짝 얘기하셨는데 그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노영민 그 실장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이렇게 똑같이 비판적으로 네. 질문하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적폐 수사. 일단 이거를 완료를 하는 것이 맞아요. 박근혜나 뭐 기타 뭐 이재용이나 그런 거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이 자기가 끝을 보겠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근데 내 주변의 특수부 검사들을 다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면 어떻게 수사하겠냐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는 받아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서는 윤석열이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정말 순수한 의도인지 정말 수사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검찰 조직을 어떻게 또 활용을 해서 또 정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의도를 잘 간파하는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의 자리인데 당연하죠. 그거를 조국 수석은 못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전 노영희 변호사도 그랬고 이거는 검찰 개혁을 오히려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천을 할 때는 더더욱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설마 문재인 정부가 그럴까? 설마 검찰에 뭔가 기대를 하는 게 있어서 저럴까? 근데 지금 현재 와서 다 복귀라면 이 분석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의로운 검사가 자기가 할 일을 다 대신해 줄 거다. 손에다 피를 묻히고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밀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임은정 검사가 패친이어서 예. 임은정 검사가 이 윤석열을 발탁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막 계속 글을 쓰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게 좀 이유겠네요. 그리고 저는 좀 그 내막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이 얼마나 인기가 높았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렇죠. 저도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다 예. 그랬잖아요. 속았잖아요. 예. 그 속이는 중심에 주진우가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김어준도 있었고 물론 김용민도 있었고 다 얘기를 해야죠. 왜? 김용민 얘기하지 마 좀. 그런데 예 아무튼 네. 그때 저도 잘 모르니까 아 이 문장이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지금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을 좀 지지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허재현 기자가 취재하는 걸 들으면서 아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허재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반대로 시원하다가 잘한다는 분도 있겠지. 지금도 댓글에 난리도 아닌데 난 계속 보고 있는데 보지 말라니까 그걸 왜 자꾸 봐요. 하나님만 보세요. 습관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가 캐비넷에 있어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미 다 틀렸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이거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을 잘 못 봤다. 잘 못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계속 그 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는데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의문이에요. 제가 지금 조국 장관에게 조국 장관이 정치를 하셨으니까 공개적으로 꼭 묻고 싶은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 그 기원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조국이 왜 법무장을 사퇴를 했는가. 그렇죠.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그렇죠.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맞아요. 나와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사퇴 하기 직전까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거다. 바로 전날까지 그 얘기를 바로 전날 이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퇴를 해버리면서. 맞아요. 수백만의 촛불 시민들이 허탈해졌어요. 맞아요. 당당했죠. 정말 저는 그때 사퇴했다는 이야기 들은 그 시점이 기억이 나요. 저도 너무 네. 허탈해가지고.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러면 하루 사이에 잠자다가 갑자기 계시를 받은 건지 왜 그랬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수백만에 본인을 지키겠다고 나온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도 조국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지지자들은. 맞아요. 네. 30%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당시에 배신한 겁니다. 이거는. 그 순간은.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조국 수호를 외치고 검찰개혁을 맞아요. 외쳤는데 네. 조국을 지키자고 나왔는데 본인 스스로 물러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 순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된다. 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만약에 본인의 의지에서 한 거면 허재영 기자님 말씀대로 이건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네. 이 점을 스스로 반성하고 혁신을 해야 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외부의 요청이 있었다면 이건 도대체 누군지 말씀하신 대로 임종석인지 노영민인지 혹은 네. 추미애 장관의 경우처럼 문재인 대통령이었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정리할 건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노무현, 노영민, 임종석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얘기를 못합니까? 검찰개혁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국 장관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깝다기보다도 뭐 지지했던 사람이고 이 중에 제일 그래서 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제 양심상 그리고 목사로서 저는 관계보다 진실이 중요하고 옳은 것이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장관, 조국 대표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양심에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서 한 번도 나 양심에 걸리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거는 질문할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거 잘 보십시오. 전 조국 장관의 태도가 허 기자님의 취재를 뭐 좀 보이콧하는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양정철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제가 방송에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크게 그렇게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도 아니었는데 조국 장관이 SNS에 양정철은 2019년 이후에 만난 적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셋코리아 문제도 왜 이게 송경석 현의 리셋코리아와 본인의 이런 싱크탱크가 이름이 이렇게 많이 겹치느냐 홍석현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어. 그리고 그건 끝났어요. 네. 해명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쵸. 지금 허재현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의문도 허재현 기자님 생각하는 의도로 인터뷰를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본인이 답변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난 그 당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든지 회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 발 더 나가서 주변에 취재를 막고 있다라는 정황이 보인다는 거야. 이건 너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행태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이상했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계속 저 같은 기자가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이 많아지는데 다만 그래도 조국 대표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저는 있거든요. 그럼 뭐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죠. 네. 외부의 네. 압력이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 개혁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조국 장관의 그 진심을 의심하지 않고 싶어 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2011년에 토크 콘서트에서 그 검찰 개혁의 전략으로 이렇게 밝힌 게 있었어요. 네. 본인 스스로. 뭐냐면, 네. 검찰 개혁은 정권 초반에 해내야 된다. 제가 아까 했던 말이에요. 예. 네. 안 그러면 후반, 중후반으로 갈수록,
예, 당연히 딴 생각을 품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해야지 안 그러면 실패한다. 이렇게 이제 바로 그 당시에 문재인 2011년이니까 그때 직함이 뭡니까? 문재인 대표가 아니고 뭐 하여튼 네, 문재인 전 민정수석 앞에서 그런 토크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략은 조국 대표가 잘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애초부터. 그러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정반대의 전략을 취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점진적인 개혁 전략을 택해버렸어요. 예, 아까도 말씀, 아까 이제 민들레 인터뷰에도 나오듯이 여야 협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의 10년 전의 철학은 초반에 다 해버려야 된다. 이런 철학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대선 캠프 싱크탱크 안에 있었던 여러 법조인들 중에 이제 두 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문재인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 권력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좋다고 맞다고 박수치고 다 환호하고 네, 그랬잖아요. 네. 시민들이. 네. 그래서 문재인 법무장관 까미네 막 박수 네,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민정수석이 되니까 전혀 다른 전략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선 캠프의 이제 싱크탱크의 이제 그 검찰개혁과 관련한 그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 파가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켜서 기소청으로 만들어 놓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파가 하나가 있었고 그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하나 수사권을 차츰차츰 예, 제거해가는 방식이 단계적 방식을 취해야 된다. 예, 이런 두 개의 파가 있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싱크탱크에 있었던 두 개의 파 중에 점진적 개혁안을 주장했던 법조인들만 대거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뭐 맞아요.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검찰개혁위원회든 그래서 사실상 그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시키고 초반에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판은 완전히 사실상 권력 게임에서 졌는지 어쨌는지 완전히 문재인 정부에 거의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인사를 결정하는 거를 바로 조국 수석이 했단 말이죠. 그러게요. 네, 조국 민정수석이 앞장서서 오히려 2011년에 내 견해는 이랬습니다. 초반에 끝장내야 되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시켜 이게 내 철학입니다. 이 싱크탱크에 있었던 그 두 개 그룹 중에 저는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하면서 민정수석으로서 얼마든지 인사권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도 행사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예. 예, 점진적 개혁안을 주장했던 사람들만 다 대거 문재인 정부로 들어가고 끝까지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결국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끝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국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그 패착들을 저질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부를 오히려 강화시켜줬고 두 번째 초반에 검찰개혁을 끝장낼 수 있었던 세력들을 대거 청와대로 왜 못 불러들였는지 네. 안 불러들였는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좀 받으셔야 된다. 아니면 본인이 억울하시면 뭔가 좀 해명을 좀 사실 내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저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이 그 문제를 지금 허 기자님이 지적하는 문제를 알면서도 다 품고 가겠다. 예를 들어서 인건지 아니면 잘 생각을 못하고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시민 그리고 조국 대표 조국 장관을 지지했던 시민으로서 그때 왜 그랬어요? 라고 묻는 것이 과연 잘못인가? 잘못인가요? 아, 권리죠. 그건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유권자들이 뭐 이재명 대표 그런 말 많이 하시는데 예. 정치는 결국 국민들이 하는 거다. 자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 국회의원이고 공직자고 다 네. 머슴이에요. 그렇죠. 그럼 주인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로는 국민을 하늘처럼 뭐 국민이 주인이다. 뭐 주권 재민의 원칙 원리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국민들이 뭘 알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냐 이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 해도 돼. 거기는 국민의 개돼지를 보니까 거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민주당 정치인들, 특히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인들은 네. 국민을 주인처럼 섬겨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럼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숨길 일입니까?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주인이에요? 아니면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걸리는 부분이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의리 좋다 이거야. 남자가 의리 있어야지. 그러나 그 의리보다 더 높은 가치는 공적인 마음인 겁니다. 누가 지금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거 잘못하면 문재인 정권의 뭐 문재인 정권의 한을 풀어내거나 혹은 문재인 정권의 뭐 실정을 다시 뒤집기 위한 정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아니 실제로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추미애 장관하고 비교를 해봤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얘기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들 이외에는 다들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재가 돼요. 제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 쪽은 취재를 하면 그분의 속내들이 이제 측근들을 통해서 취재가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조국이나 문재인 정부에 관련해서는 취재가 안 돼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오해를 하셔가지고 뭐 마구 그 뭐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부에 세금 받고 일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저는 제게 책에다 다 써놨으니까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됩니까? 책 파는 거야? 아니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너 먹여 살리고 니네들이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게 해주고 그래놓고선 그냥 개쪽박 찼는데 그런데 책도 사줘야 돼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서 네. 경제정책 실패하는 것을 갖다가 주도했던 사람이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민주 정권이란 말입니까? 네.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더 짚고 싶어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주의. 본인이 들으시면 마음 진짜 이게 아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프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최평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민이 주인이라며. 그리고 공직자는 정말 머슴이라며. 맞아요? 그런 태도는 지금 말을 하지 않고 덮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주인으로 보지 않는 태도다, 저는. 심지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히려 정치는 그냥 시민들은 잘 몰라도 되고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당신들은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혹시 아닌지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질문으로 올라오니까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허 기자 취재가 안 되었다라면 아무것도 팩트체크가 안 됐단 말입니까? 증거를 내놓고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조국 장관은 취재가 안 돼요. 본인이 얘기를 안 하시니까. 안 측근들도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조국 장관을 제외한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과거 실정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말은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도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상대로는 취재가 됐기 때문에 크로스체크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한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취재가 됐으니까 설명하는 거죠. 다만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은 정말 무슨 생각이었고 조국 장관을 이렇게 그 개혁을 누가 방해했는지와 관련해서 취재가 안 된다는 것이지.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허재영, 취재가 다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재영 기자 네. 같은 사람은 전부 취재를 해서 그 팩트들을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그런 기자고요. 정천수 같이 무슨 찌라시 딱 던져지면 그거 갖고 AI 해가지고 읽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걸 갖다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최소한 반면에, 저 같은 경우도 취재를 해서 확인된 것들만 얘기를 사실 하고. 여기 평론가님들도 취재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방송을 보니까 굉장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재명 대표 쪽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다들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근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접근을 하면 취재가 다 돼요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어떤 생각들이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준연동형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논란이 있을 때 정확하게 정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취재가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조국 대표의 정말 그 속내는 취재가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아무리 이중적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는 참 이중적인 사람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래야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싶은데 그래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그렇죠. 때로는 정치인들에게서 좀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런 사람 같아. 그래서 저는 지지하는 거예요. 뭐 저하고 성격이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아닌 척하는 거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도 시민들을 믿고 그냥 어떤 부분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로울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 하나 더 있으셨죠? 제가 하나 뭐 생각난 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어떤 개혁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러 법
강력한 법안들을 제출하고 김건희 특검이나 등등등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안 움직여져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무슨 행동을 하냐면 바로 그래서 지난 가을에 단식을 한 겁니다. 그렇지. 사실 그 단식 투쟁이 윤석열 정권을 향한 항의 투쟁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내부 개혁을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기 희생을 통한 단식 투쟁이었어요. 이거는 그렇죠.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 그분의 이제 그 진심을 좀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래서 단식을 하셨던 거다라고 측근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조국 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똑같은 일을 아마 겪었을 텐데 그걸 돌파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그냥 법무장관을 사퇴해버리고 4년 넘게 지금까지 침묵해버리는 쪽을 오히려 택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민주당보다 앞장서서 내가 그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처럼 저렇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는데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으로는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경향신문의 제목 보십시오. 조국을 향하는 광주민심이 민주당이 못한 것 그냥 뒤집어 풀어 이게 조국 향하는 광주민심이다라는데 민주당이 못한 것에서 본인은 민주당 정부 민주당이 만든 정부의 핵심 인사였어요. 그럼 같이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런 식의 프레임들이 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 민주당이란 표현은 이재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만든 사람들. 그렇죠. 그냥 뒤집어 풀어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실은. 사실은 그런 네, 거죠. 네네네. 그래서 조국 장관은 저런 표현을 듣고 과연 그러면 내가 뒤집어야 될 대상은 어디냐. 명확하게 밝히셔야 되는데 명확하게 안 밝히고. 아니, 쇄빙선이 네. 열도에 가서 얼음을 깰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북극을 가든 남극을 가든 극한 극지에 가서 쇄빙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죠. 본인은 쇄빙선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열대에서 일광욕하고 있는 듯한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럼 뭘 깨야 되냐 지금 조국이 깨야 될 얼음이 뭐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예, 민주당이 하지 못한 것 그걸 깨줘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거기서 임을 다 물어버리면서 검찰개혁을 얘기한다? 과연 우리 유권자들 어떻게 신뢰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저는 어이가 없는 것이 제1당 아까 120몇 석이었죠? 123석. 네, 123석으로도 안 됐어요. 네. 180석으로도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10석을 주면 된대요. 10석으로도 할 수 있는 거를 왜 123석으로 못했다고 핑계를 대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서 기자님 또 한 가지 예. 놓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박형철 비서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람 보는 진짜, 눈이 너무 없다라는 어떤 진짜 묻고 싶었던 거였어요 네 도대체 이 박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까지도 난도질을 해버렸는데 네 그런데 왜 박형철 비서관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죠 예, 저도 질문은 하고 싶은데 답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아무튼, 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과 함께 하는. 아니, 박형철 비서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17년 5월에 그때 이제 반부패 비서관으로 네. 임명된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윤석열과 과거에 그 적폐수사 같은 거 같이 했었던 오른팔 같은 검사인데.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상 더듬이 역할을 하는. 데리고 온 거죠. 이렇게 더듬이 그렇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박경철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더듬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강욱 과거 그 변호사가 했던 그 역할입니다. 얼마나 네. 중요한 자리입니까? 네. 그 자리에 이제 굉장히 강직한 검사라고 판단하고 박경철을 민정수석실로 데리고 온 거예요. 반부패 예. 비서관으로. 예. 그리고 실제로 당시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성역 없는 면도날 수사 같은 걸 하는 정말 강직한 검사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조국 수석실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젠 다 알잖아요. 박형철이 조국 뒤통수를 때린 게.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때.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하는 건 전부 박형철이 갖다 일러 바친 겁니다. 뭐 그렇죠 검찰에 가서 이제 제보를 하고 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박형철이 조국 수석의 어떤 그 지시를 받고 어떤 뭔가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검찰에 가서 조국에게 완전히 그 불리한 짓을 하고 예. 심지어 검찰에 그 참고인 출석을 하러 가는 날 휴가 내버리고 보고도 안 하고 가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조국 수석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걸 수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박형철뿐만이 아니라 뭐 이인걸부터 시작해서 박형철, 이인걸 그리고 뭐 여러 등등등. 그러니까 뭔가
조국 수석은 청와대에 이렇게 자기 휘하에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사람들마다 뒤통수를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가. 그런 거 사람 보는 눈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사실 민정수석이란 자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조국 수석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는 어떤 누군가가 인사권을 행사를 한 것인지. 여러분들 근데 검찰이 네. 조작 수사를 할 때 그 패턴이 있어요. 특히나 한동훈과 윤석열은 그 패턴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조작 수사를 합니다. 밀정을 하나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밀정이 이상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엮여서 범죄자가 돼요. 네. 그런데 나중에 걔만 쏙 빠져나와 무혐의로. 살려. 그러겠죠. 그래놓고선 변호사 개업해서 잘 먹고 잘 살아 지금도. 재판은 받고 있어요. 근데 늘 빠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패턴이 벌어진다. 어디선가 벌어진다. 그러면 그거 검찰이 조작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기민하게 알고 있어야 될 민정수석, 그리고 박형철이 결정적일 때는 사실은 이제 그 반부패 비서관의 역할을 하기보다 검찰 조직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하나의 네. 스파이처럼 네. 예, 활동할 수 있을 거란 걸 그 판단하고 박형철을 또한 민정수석은 감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계속 당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과 함께하겠다고 모인 여러 사람들을 과연 조국 대표는 얼마나 인사검증을 하고 당을 꾸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조국 대표의 이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뭐 하여튼 요 정도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조국 수석이 과거 이제 검찰 개혁에 뭐 윤석열 때문에 못했어 뭐 이런 걸 넘어서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서너 가지로 좀 짚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께서 소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운 더불어민주연합? 네. 더불어민주연합. 네, 그 선택지가 엄연히 존재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굳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윤석열 정권 뭐 앞장서 싸우겠다는데 뭐 굳이 힘을 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두 개의 선택지 아니 세 개의 선택지인가요? 그거를 놓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고민을 앞으로 한 달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질문에 조국 대표가 답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조국 대표 한번 믿고 싶다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국 신당에 표 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나쁜 뭐, 예.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만 아 그래 허 기자나 이런 분 우리 평론가님들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런 부분들에서 답을 안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계속 뭔가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마운데리에 있는 비례 후보들을 뽑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분들은 더불어 미래연합에 이렇게 찍으시거나 아니면 뭐 또 소남부당까지 좀 고려해서 또 고려를 해보시거나 이런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정보를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조국혁신당을 뽑는 것 자체가 뭐 예, 나쁘다. 제가 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정치인들에 대한 무조건 지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목사로 살아가는 저지만 목사가 하는 말도 다 믿으면 안 된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저는 심지어 저에 대한 것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지난 역사 짧은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정말 희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정말 그때 국민들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고 또 가진 자들도요 예.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가 이 정권에서 뭐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야 이거 집값 이제 우리 이거 빨리 팔아야 되겠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럼요. 그랬는데 전혀 엉뚱한 정책이 나와가지고 부동산을 폭등시켰고 예. 그거 사실 아닙니까? 객관 사실의 팩트고 또 그 외에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했으면 지금 이런 꼬라지도 보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러면서 우리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물론 조국 장관 당할 때도 진짜 시민들이 가슴을 쥐어뜯고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했는데 그것은 알고 보니
이런 스토리들이 있었더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셨기 때문에, 나서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 과연. 우리 아니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김어준이 애초에 했어야 될 질문이 이 방송에 몇 번을 불렀습니까? 조국 장관을. 근데 단 한 번도 이 질문을 안 하니까 우리라도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무슨 뭐 갈라치기를 해서 뭐 민주진영에 힘 빼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어쨌든 비례연합에 대해서는 비례정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두 개, 세 개 뭐 지금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한 번쯤은 질문을 해야 되는 예,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나선 것이고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셔서 여러분 판단대로 투표하시고 나중에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는 또 다 같이 또 뭉쳐서 정권 잘 심판했다 하고 파티 열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네. 싶은데요,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5년 만에 말아먹었어요. 그렇죠.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한테 정권을 내줬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이재명 책임이래. 그렇죠. 그건 정말. 야, 나는 진짜 네. 그럼 막 복장이 터져 죽겠어 지금. 아니 여기서 냉정하게 이재명 대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얘기해보세요. 왜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이걸. 이재명이 뭘 했는데. 이 12시가 다 됐는데 왜 화는 됩니까? 복장이 터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심경을 대변해 주셔서 오히려 저는 감사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네.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누구를 뭐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어느 당의 표를 묻자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가 왜 이제서야 나오는지가 저는 정권 뺏긴 지 2년이 넘었어요, 네.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왜 안 합니까? 대한민국 언론들 다 죽었습니까? 아니, 그 조국을 갖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조국과 함께 가실 거면은 이재명 팔인 하지 마. 이재명의 쇠빙선이 된다는 그런 개소리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따져보자. 우군이야. 우군이면 좋지. 근데 아군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송영길 같이 자기 지역구를 갖다 물려주고 서울시장 가가지고 대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지고 그래서 감옥까지 가고 그런 사람한테도 너는 가. 아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조국한테는 이렇게 쉽게 아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한번 따져보자. 이것도 우리가 방송에서 하지 못하겠습니까? 조국 신당 아무튼 네 이거 결국 어쨌든 원내 진출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갖고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질문을 이제 저희가 해주면 조국 대표가 앞으로 이제 원내에서 여러 그 이제 법안을 제출하고 할 때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이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네. 결심을 하는데 저희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제가 그 어미준 탄핵 법안 제출을 하도록 네. 제가 그 조국 혁신당을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찾아가려고 해요. 네. 제가 이제 틈틈이 말씀드렸지만 네. 어미준이 과거에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을 교사하기 위해서 어떤 짓들을 저질렀는지와 관련한 수백 페이지의 대검 감찰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 탄핵 법안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너무 덩치가 커서 이거를 제가 갖다 줬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조국 대표가 쇠빙선이 되겠다고 밝혔으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미준 탄핵 법안을 정말 제 뜻대로 발의를 해주면 정말 아 기대대로 쇠빙선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어쨌든 기대를 갖고 조국 혁신당도 응원해서 어떤 그럼요. 수준의 역할을 했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한번 찾아가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평론가로서 덧붙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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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네. 의석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렇게 말했나요? 적정한 네. 수준에. 네. 한 달 전만 해도 조국 네. 혁신당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맞아요. 앞으로 3주 뒤에 총선이에요. 네. 이제 저는 링에 올라오신 거다. 그리고 이 링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네. 조국 대표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이 과정을 잘 거치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의석을 가지고 탄탄해질 것이고 예, 등장을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런 의문들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금 지지율이 4월 10일까지 유지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명하고 가자고요. 저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하여간 집요해. 아니 이런 거는 해명하고 가야죠. 해야죠. 이게 뭔가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세요. 예, 누리스타 봉사단이라고요.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그 당시 대표를 찬양하는 그런 봉사단을 임명했습니다. 누가
있는 거예요, 저 자리에? 가운데 리아가 있죠. 아, 저게 가수 리아예요? 예. 아, 조국혁신당 비례 7번입니다. 아. 현재 지지율이라면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아주 높죠. 아,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단순 지지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저렇게 몸을 네. 담았었군요. 아. 근데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리아 씨는 설명을 안 했던 건가요? 해명을 안 하잖아요. 얘기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본인의 과거에 설사 잘못 판단했던 그렇죠. 것이 아, 그럴 수 있다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이현주는 얼마나 사과했습니까? 네. 저거에 대해서 리아 씨는 아직 입장 없는 거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제 알려졌어요. 이제. 이제 알려졌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해명해야죠. 네. 민주당도 다 거치고 있고 어느 당이든 다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렇죠. 지금 조수진 후보 보고 지금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복장이 터져요. 그것도. 지금 페미니즘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수진을 날려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다 조수진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거기에 밀려서 또 재검토하겠대요. 그게 조수진만 날리겠다는 뜻이겠습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네. 거죠. 그거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고 작심하고 지금 그렇게 떨어뜨려서 누가 이득을 봅니까? 전해철, 박용진이 이득 보잖아요. 아, 징합니다. 징해 하여간. 박용진이 또 그러면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겠지 그럼. 계속 나와. 아유 지겨워. 그거는 누가 찾았을까?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변호를 한 거예요. 근데 변호를 할 때 논리가 강간에 대한 통념을 갖다가 활용했다고 해서 얘는 성인 지감성이 없는 변호사니까 날려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한겨레가 앞장섰네 또. 문제 많습니다 한겨레. 네. 아,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겨레에 있었던 허기자, 허재현, 교회 목사 양이삼 참 우리 다 원죄.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진짜 험지에서 고생하는 후보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재윤경 후보, 사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이젠 예비 후보가 아니라 후보죠. 후원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때문에 월요일 날 뉴스 공장도 출연을 하신다 그래요. 후원금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월요일 날 김성수 TV도 들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윤경 후보. 솔직히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의 정말 큰 동지였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 검찰에 포획되지 않을 만큼 깨끗한 사람입니다. 재윤경. 지금 저 험지에서 사천에서 정말 구천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도와주십시오. 감독님 요것도 올려주시죠. 예,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방에 올렸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우리 지금 그 QR코드. 네 그쵸? QR코드. QR코드 좀 올려주세요. 우리 개표 감시원 모집하는 신청 QR코드를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QR을 찍으셔서 예. 예, 신청해 주시면 구글 링크 폼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표 선거 잘하고 네, 개표해서 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뭐 무슨 뭐 부정투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 혼표 사례들도 있고 해서 잘 감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뉴탐사에서 방송을 잘 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좋겠고 지금 이 QR코드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예, 저희들이 예, 개표 감시 잘 하겠다. 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개삼촌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라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